중국의 역사처럼 분리무속이라는 게 있어. 분리. 바로 서지 못한다. 무신. 신용이 없으면 바로 서지를 못해. 신용이 없어. 사는 거는 신용이 정해야 자기가 나이 들어서 완성품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신용이 없는 사람이 뭐 실패하다 하면 벌써 신용이 끊겨버려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완전한 자기 위치를 독립에 쓰려고 그러면 무조건 믿음이 있어야 돼. 딱딱 지켜줘야 돼. 분리무신이야. 그래서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뭘 하나? 분리무신이라는 정신을 꼭 잊잖아. 절대로 신용을 안 잃게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무신이라는 철학을 가지지 않으면 크게 일어나지를 못해. 조그마한 게 사람 쏘기가 조금 해가지고 하는 건 일어날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남처럼 뚜렷하게 올라가서 주수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사람이 신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람의 뿌라서 말이야.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라는 것은 이 왕도를, 왕도의 참된 왕도, 이게 나자야. 내가 왕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돼. 왕도라고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 다스리는데 거의 없는 나를 만드는 것이 신이야. 동양은 인이야. 인이야. 사람이 마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예의하고 가까워. 동양이 조상, 조도 모시. 서양은 이기 때문에 뭐냐? 의리야, 의리.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니면 안 통해. 노력이 대가만큼 딱 주고 대가만큼 받는 거예요. 이게 서양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무신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자기 말이 믿어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고 성공을 한다. 그게 없으면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거지. 무신이. 여기는 목이 있긴 있는데 5월달이기 때문에 나무 옆에 불이 있어 말라면 타버려요. 탄다. 묘목은 잘 안 타는데 잎목은 자체 물이 없고 불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불 붙으면 타버려. 그래서 이 사주가 조열하다 하는 거, 조열하다. 말랐다. 이런 거죠. 왜 그러냐? 5월 염천에 양인 병화가 또 뿌리가 있는데, 이 더운 글자는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개고, 조우 하는 게 세 개니까 조우가 약한 거죠. 4대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수용신, 금길신인데. 그런데 이제 수용신, 금길신은 맞는데, 이 수가 토 옆에 붙어 있다는 게 맹점이야. 토 옆에. 여기에 금이 있고, 여기 수가 왔더라면, 임신이 되고, 여기에 경호가 됐더라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갔으면 아주 묘격이 되는데, 이게 금을 하니까, 일을 하는데, 대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금을 받으니까. 저럴 때는 내 생각처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 일을 하는데 대가를 못 받치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좋았어. 37, 4년 전부터 병술대운이 왔어. 토가병이고 화하고 구신대운이 왔는데 밑은 병대운이야. 그래서 저때 되면은 병과 구신이 같이 왔다면은 이 두 10년 대운은 굉장히 나쁜 대운입니다. 그리고 일간인 토가 병인데 병이 그대로 돌아오면 사람의 부설수가 따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병이 돌았다 이 말이에요. 술토가. 그럼 부설수가 되는데 또 이것도 이 구신까지 따라붙었어. 이 구신이 왔다는 것은 내 높은 사람이 나를 안 봐주는 거야. 인수니까. 내 위에 사람이 나를 봐주질 않는다. 이런 거지. 이 토가병이고 인수는 구신인데 이 구신은 윗사람의 인수야. 내 위에 사람이 나를 돌봐줘. 잘못 본다. 나 잘못 보는 거지. 나를 갖다 나쁜 쪽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비견이네. 내가 비견이었기 때문에 내 행동도 잘못하고 있다. 비견. 그렇게 친구들이나 윗사람이 나를 경멸하고 자꾸 잡음을 일으킨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무술련부터 기해년 사이에 구설 친구나 윗사람 구설 따르고 이 인수가 구신이기 때문에 인수는 문서야. 이 병화는 인성이고 문서야. 인성은 문서 조직 문서 조직에서 내가 구설에 따랐다. 그래가지고 상사가 윗사람 상사가 결국 나를 갖다 버린다. 버려. 그런다 사주 원극 용신이 버려도 완전히 버리진 않는데 좌천을 가거나 아주 가기 싫은 쪽으로 보내가 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옛날 자로 갈 수 있을까?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뭐 소문이가 뭐 이렇게 뭐 좋을 것이다. 희망상황으로. 이것도 실제로 보면 여기 인해 한목하고 병화 떴기 때문에 이런 거 가도 이제 옛날 시기는 끝난 거지. 옛날 본받은 시기는 안 되고, 그냥 유지는 할 수 있지만은 끝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따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올해 내년까지는 좌천대가 일을 해요. 좌천대도. 하는데 이민개매가 되면은 이제 이 대문에 완전히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와가지고 이민개문을, 이민개 모군이 이게 여기 절제가 되거든요. 절제가 되고 하면은 이제 천상 자기 직업을 전환해가지고 딴 걸로 전환해가야 돼.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힘든 여정이 시작된다. 이거죠. 여정이. 자기는 원래 회사 다닐 때 일 있었는데 지금 그 회사에 막 감원 바람이 막 불어가 감원이 엄청 칠 때가 떨어지는데 자기는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었다 이게. 그래서 좌천 가는데 뭐냐 하면은 미래 먹거리 산업 쪽으로 쫓아보내는 거죠. 미래 먹거리. 자기는 재정을 담당했어. 그래서 재용장이 경리를 담당하다가 과거의 쌀들이 경력들이 충실했기 때문에 좌천대인데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뭐라고 보면 그 요즘 먹거리 산업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식물 재배 쪽으로 간 거야. 식물 재배라고 해가지고 그 식물 재배는 저 인테리어란 가상을 보는데 보니까 이 우리 계단식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비닐하우스가 친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사람 통로가 있고 이래가 여기 식물 심고 식물 사람 와서 온도 조절해 가는 건 계단식이라고 그래요. 계단식이 가지고 요즘 보면은 기업들이 그 계단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밑에는 저 뭐 벼농사 짓고 위에는 뭐 딸기 농사 짓고 온도에 맞게끔 이런 재배를 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 먹이 산업을 갖다가 한 그걸 쫓아보낸 거예요. 없어 이거 가서 내가 생일 공부를 안 해보고 생물을 곤란하게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냐 얼마에 되냐 나와봐야 별 빌려 없거든요. 저 사람 내년까지 있다가 금수 내년까지 있다가 결국은 내년 말에 충미춘을 만나면서 병신합하고 충미춘을 만나면서 어떻게 좌천이 되거나 이래 가는데 결국은 저 사람이 거기서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성과를 올려야 돼. 내년에 성과를 올려. 성과를 올려가지고 가득점을 취득하면은 막 거기서 머물면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좋은 데로 올라오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대 전후 해가지고 항상 사람이 40대 전후가 뭐가 온다? 40대 전후에 오면 우리 계절이 10년에 한 계절이 빠져. 30년에 한 계절이 넘어가. 20년. 여러분, 인묘지면 인에서부터 인, 1부터 인에 10년.
어릴 때 1이면 1에서 10까지 오면 10년, 10에서 20까지 20년, 20에서 30까지 오면 30년, 30에서 40까지 오면 꼭 토운이 오는 거예요. 토운. 3대운이어서. 이때 토운이 이제 변화기가 그 톤이 좋으면은 굉장히 성진하고 좋은 변화가 오면서 다음 스무 살이 넘어가는데, 그 토가 흉신이 딱 걸리면은 어렵다. 이게 흉신이 딱 걸려. 이게 조조야야. 조조. 필곡전이야. 아침인데도 더 일찍 아침 오는 사람이나. 아침도 그렇잖아. 내가 9시 온다 그러면 7시 반에 오면 안 돼요. 8시 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야야, 내가 4시 반에 끈다면 4시 반 뿌다듬면 6시면 7시 오면 안 돼요. 조조야야. 아침인데 일찍은 아침, 늦은데 더 늦은 밤, 이 밤낮잖아. 근데 필요곡절이야. 올 때는 반드시 곡절이 있어 오기 때문에 딱 봐가지고 단점만 찍으면 그건 정확하게 맞다. 이 감정이 비법이야. 이것도 하나야. 들어야 알지 뭐. 그래서 사람이 문 앞에 돌아가지 발걸음 보면 아 급하게 불등이 떨어졌구나.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일찍 안 와. 보편적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사주를 봐. 이래 오는 사람 평년 사주 빼면 맹점이 딱 잡히면 그 맹점대로 왔다 이게. 그럼 그 사람이 정확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귀신같이 본다고 한 거예요. 귀신. 글자는 귀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 진짜 그래서 귀신들이 아니야. 이게 이제 육신통변 이런 거야. 인생은 문서다. 문서는 조직이고 이게 잘못되면 구설이나 문서에 빵꾸 나는 거지요. 그리고 인생은 상사의 미움을 받는 거지. 내 윗사람한테. 요런 비법들을 변화해야 되는 거지.